또다시였다. 화산, 리오레우스 꼬랑지 잘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강 하고 말이지. 아, 해독제도 필요했었죠. 맞다. 이제 보니까 해독제. 아, 막 괜찮아. 꼬랑지 같은 거. 아, 발가락 안 맞기만 하면 될 일. 안 맞으면 되지. 아까는 랜스로 열심히 했었죠. 랜스 때문에 말이지. 한 대도 안 맞았었지. 뭐 다른 거는 많이 맞았지만 발톱에는 거의 한 대도 안 맞았어. 근데 이번에는 줄기차게 맞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줄기차게 맞을 걸. 엄청나게 맞을 걸. 불안해 죽겠다. 호잇! 꼬리 자르는데 15분 예상해 봅니다. 그럴 리가요. 15분 그 정도는 아니다. 10분! 10분으로 타협을 봅시다. 10분 안에 자를 수 있어. 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펜터 버그가 필요해. 정말로 트라이 시작할 때부터 무력템이었던. 뭐지? 깜짝이야. 카펜터 버그. 조직 신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펜터 버그. 다오. 나에게 다오. 안 주니? 안 주네. 나쁜 놈. 지금 무력템이 틀림없어. 호잇! 은근히 꼬라기가 높아서 때리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 잘 때리면 돼. 그걸 위한 슬래시 엑스 아니겠습니까? 잘 때리면 돼요. 예리하게 말입니다. 이 녀석이 날아다니는 도중에도 꼬랑지를 때릴 수가 있어요. 요령만 있다면 말이지. 자, 준비는 완벽하군요. 자, 완벽합니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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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짜라란짠. 아우 예, 잘 익었네요. 자, 고기까지 하나 익혀버렸다. 리오레우스 잡아보도록 하지. 수렵의 시작이다. 어차. 8번 스타트 인감. 헷갈려라. 헷갈려. 8번 스타트 이길 바라면서 홀드. 야, 왜 이렇게 소재가 나를 부른다. 캐지 않고서는 난 잠을 잘 수 없다네. 자, 다 캐고 가야지. 아주 필요하니까 말이죠. 아니 벌써. 뭐야, 벌써? 그래, 맵을 버려. 빨리도 없어지네. 제발 톡톡 여기 있어야 돼. 아, 없네. 아, 어디로 가서. 아, 나쁜 놈. 얘 어디 갔을까? 자, 꼬랑지를 잘 자르기 위한 요인이라고 하면 역시 미리미리 생각해둘까요? 섬광탄, 지금 현재 보유한 숫자는 3개다. 정확하게 3개입니다. 3개의 섬광탄을 100% 맞춰서 격추시킬 필요가 있겠죠? 에? 6번에도 가요? 6번에는 죽어도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라간 긴지대요. 거기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맵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설마 6번에 있을까? 6번에는 없군요. 네, 6번에도 오는구나. 네, 본진 근처에 많이 오더이다. 확실히 봤었어. 예. 자, 물맵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다 돌아볼까? 에이, 괜히 막 저 채집이니 뭐니 하다가 이 자식이 딴 데로 샜어. 아, 6번으로 잘 와요? 그렇군. 야! 됐다! 잘 만났네, 친구야! 아, 잘 만났다. 호잇! 징! 자! 한 방! 가가가가! 뜨겁네. 세상에, 방어력이 너무 약하다. 진짜 타 죽을 것 같아.
비켜! 으아! 머리통! 잘 피했어요. 참 잘 피했어요. 섬광탄 준비. 아 뭐야. 아 뭐 저기서 때려? 아 자리를 이동했구나. 건방진 놈. 아잇! 안돼! 섬광탄 삥 났어! 아 꼬리 맞았어. 아 잠깐만. 아하이 레우스 이 자식. 안돼! 당신의 형광탄은 정말이지 형편없어. 형편없군요. 어떡하지? 자, 섬광탄이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다. 우점 좋아 이거? 어, 큰일 났네. 몰라 몰라, 그냥 다리 때려서 넘어뜨려서 잘해봅시다. 거통. 아, 나 레우스가 왜 이렇게 어렵지? 섬광님 뭐해요? 그러게, 섬광탄 도대체. 아, 제대로 맞추질 못해. 섬광을 못 맞추는 버그다 버그. 그리고 섬광탄 만들어놓고 안 가져왔군요. 야하하하하하하. 신에게는 섬광탄이 없습니다. 제 길 망했습니다. 아, 안돼! 너 진짜 커버 엄청나구나. 아 잠깐만. 아 너무 힘들어. 섬광탄 아까 만들어놓고 가져오질 않았네. 어려! 어려! 이거 이제 아. 자, 이 녀석 그림자 바로 밑에 있으면은 맞을 일이 없구나. 어 그래요. 하나 깨달음. 깍! 아! 내가 이대로 콩콩냠냠을 당할 소냐. 자 재빠르게 재빠르게 풀어버리면은 브레스를 안 맞을런지도 몰라. 오 안 맞네 확실히. 아까는 느려서 맞았구나. 그렇군요. 단순했었어. 안 돼! 어, 차. 브레스가 너무 무서워. 한 대 맞으면 반, 뭐야, 3분의 1피 달거든요. 너무 무섭다. 자, 꼬리! 까다로운 녀석. 너 이 자식 까다로운 녀석. 그래요, 단차 시스템은 신세계지. 단차가 그립나. 아 매우 매우 간절하게 그립소잉. 너무너무 그립다. 단차가 좋아. 단차가 좋아. 야 어디 가니? 딴 데로 가니? 딴 데로 가네. 자, 1번으로 튀겼습니다. 1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친구 캠프 지대 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잦았지. 가자공. 이거 보니 예전 추억이 납니다. 넘어뜨려서 꼬리 자르려고 다리만 공격하다가 그냥 죽는 일이 발생. 그렇죠. 저도 사실 많습니다. 어. 다리를 겁나 넘어뜨려서 꼬리 잘라야지, 넘어지면 꼬리 잘라야지 했는데 다리만 치니까 죽어있어 이 녀석이. 네 많죠.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 그러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꼬랑지 위주로만 노려볼까요?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불안하군요. 살짝 말입니다. 확실히 꼬랑지 노리기 너무 어려워. 아잇!
다이. 야호호호호. 오잇. 크아, 아, 안 닿네. 겉모드면은 도끼가 안 닿는 버그. 아, 겉모드는 조금 안 닿는군요. 레우스! 차! 꼬리가 좋아! 하잇! 좋소. 아, 이런 식으로 때리면 되겠네.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네요. 음성아님, 리하입니다. 자. 님은 어디요? 딴 데로 또 가버리네. 자, 뭐 먹으러 가는 거니까 재빠르게 가서 머리통을 후려치자꾸나. 재빠르게! 아, 이때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절호의 찬스. 아마 이 녀석 먹을 때 호랑지 밑으로 내려올걸? 그렇지. 자, 꼬리를 때릴 절호의 찬스군요. 꼬리. 꼬리. 이야, 많이 때렸다. 자, 지금 꼬리 한 반피 정도 깐 것 같아. 그리고 저 녀석의 피가 드러났다. 젠장. 캔슬 못했네. 아프겠다. 집어넣어! 포대는 너무 움직이는데 트라이대는 날 때 좀 얌전한 편이라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느끼고 있는데 그랬네요. 확실히 조금 뭔가 포에랑 좀 다른 것 같아. 아깝깝깝. 포랑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많이. 어디가 안전지대냐? 자, 여기구나. 아, 풍압. 원래 이거 풍압이 있었나요? 그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녀석 날고 있을 때 풍압이 있었나? 어? 이야, 누구야? 차차. 아까부터 막탄 되게 잘 노려. 막탄지 뭔지. 너희 자식. 허잇! 아깝다. 저거 떨길 수가 있었는데 아깝다. 차차! 카! 잘한다. 정말 잘해. 주인보다 잘하는구나. 허잇! 징! 으아! 뿡! 좋습니다. 잘강! 안돼! 자, 안쪽으로 굴러. 안쪽으로. 이러면 안 맞을 수가 있다. 이거요. 깨달아버렸상. 야! 맞는! 가! 오! 이 자식이 나를 압박하는 걸 봐라. 엄청나군요. 용케도 페인트볼 안 잊어버렸구나. 잘했어. 저놈의 풍압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 풍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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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앗! 봉, 앗! 아, 휘둘러치기 없지. 아, 맞다. 휘둘러치기 없었죠. 까먹었다. 깜빡했다네. 뽕! 아. 야! 오? 야, 진짜 예리한 것 같아, 이 자식. 브레스가 까리행. 차스가. 자스! 자스! 허잇! 가시기! 내리고! 안쪽으로 굴러! 허잇! 미친 듯이 굴러다니고 있다. 아, 등골이 다 부서질 것 같아. 한 대! 맞아봐! 이 자식아! 허잇! 장전!
감! 아, 정신없다. 자, 선생님 바쁘군요. 아, 너는 왜 자꾸 거기서 부비부비하고 있어서 와리가리하게 만들어. 자, 다시 간다. 다시 왔상. 망 때리고 있상. 뿡! 아, 차차가 좀 많이 센 것 같습니다만. 진짜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우! 하! 후! 하! 후! 후하! 야! 지만아! 아, 이거 근데 꼬랑지. 아, 안 돼! 잠깐만! 야! 이런 게 어딨어! 괜찮아. 어, 괜찮습니다. 사실 어, 정말 괜찮습니다. 그 인즉슨 어차피 꼬랑지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스트가 아니었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꼬랑지 하나만 어, 거시기 할 걸. 꼬리를 컷했는데 왜 꼬리가 나오지 않겠네. 네, 그렇습니다. 갑각이 한 세네 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게스트에서 어차피 갑각을 전부 모으지 못했었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암, 역시 그렇고 말고. 그쵸? 어, 그럴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부엉! 아이, 분노의 도끼질을 받다라. 도끼도끼. 아, 숫돌도 까먹었어.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말이야. 숫돌 가는 거 깜빡했어. 제게. 난 지금 매우 분노해 있어. 리오레우스. 야, 부숴버리겠다. 쨍! 깡! 아, 이거 데미지 약한 게 틀림없어. 어. 다리 전이? 전에 와리야! 와리야! 최시가 자러 가니? 자, 자러 가는 것 같아. 쫓아가서 부숴버리겠어. 어, 넌 나에게 똥을 줬다. 엄청난 거대한 똥을 줬어. 내 물욕은 끝이 없군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끝이 없군요. 아, 역시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무력 세계, 무력의 세계. 몸이 탄다. 자, 썰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히 이래서 이럴 때 보면은 아, 파티 불이 너무나도 땡긴다. 너무나도 땡기는군요. 너무나도. 거시기! 빵! 뿡! 좋습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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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붕. 아니? 자, 갑니다. 네, 오늘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이니까 재미좋네요. 트라이 트라이 재미좋니? 재미좋다. 아, 이제 좀 상대법을 알겠다. 자, 공중킬이다. 요호호호호. 이런건 이제 보기 드문데 말이죠. 격추킬이야. 하지만 내 녀석을 한 번 더 잡을 필요가 있겠죠. 뭐 괜찮습니다. 짜잔. 자, 원하는 소재가 잘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뭐 괜찮다고 생각해. 자, 자, 노는 건 여기까지 하고. 자, 소재를 모아 봅시다. 질문, 여 근처에서 똥이 있었을 텐데 여기 없나? 아, 저는 아, 똥쟁이입니다. 비료가 필요해.
빅똥이랑 작은 똥 두 개랑 빅똥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 10번맵으로 가야 되나? 소리나 폰나 그래픽이 비슷비슷. 아무래도 이거 3DS니까 말이죠. 동일한 3DS 기종이니까 그래픽이 비슷할 수밖에. 네,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죠. 짠, 짜잔. 확실히 뭐가 숲을 가면은 편하게 얻을 수 있을라나요? 똥. 아, 근데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겁나게 급한 리오레오스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길 포스로 꼬랑지가 나오는 것은 기대하면은 너무나도 욕심쟁인가? 이게 뭐지? 꼬랑지를 한 번 더 잘라야 된다. 여호호호호호. 흥미롭군요. 여러분 질문. 리오 레우스의 약점 속성이 무슨 속성이었죠? 키케아 한 마리를 더 한 마리만 잡으면 땡이겠지만, 아 욕심이 나는군요. 더 강력한 슬래시 엑스가 필요하다. 너무 오래 걸려. 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리오 레우스 약점이 물속이었나요? 영속이에요? 그래? 영속성 아직까지 몰라 사실. 용속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용속성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세상에. 아 용속성이 없어. 짠 짠 짠 짠 짠 짠 눈물 난다. 용속성이 없다. 자자 짠 짠 한 번 더 한 번 더 꼬랑지를 또 잘라야 돼. 세상에 너무 좋다. 아 그 다음이 뇌속이에요? 아 이것도 뇌속성이래서 그럼 딱 맞네요. 이제 보니까 오 어쩐지 뭔가 좀 수렵 시간이 아까에 비해서 단축이 많이 됐으니까 10분 이상이 단축이 됐으니까 그냥 꼬리만 자르고 삼수레 할까요? 아 노노노 그거는 뇌송이 같아서 못하겠군요. 물론 그 방법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꼬리만 자르고 뭔가 퀘스트 탈출. 하지만 그러니까 꼬리가 안 나오면은 그냥 퀘스트 포기해버리고 꼬리 나올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막상 수렵이 시작이 되면 말이죠. 아 이 자식이랑 쇼부를 봐야 돼. 그래서 말이죠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리오 레우스 꼬랑지 잘라서 예쁘장하게 갈무리하자. 아니요 이건 사실 좋은 경험입니다. 저는 리오 레우스 정말 더럽게 못 잡거든요. 이렇게 겁나게 날아다니는 것들 쿠샬이라든지 리오 레우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못 잡는 것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마스터하도록 하겠어요. 리오 레우스 하나부터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차차. 외국에서는 꽃 자라고 꼬리 갈무리해서 영린이 안 뜨면은 단체로 쾌포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나 그거 만화로 봤는데 만화. 그거로 봤구나.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엄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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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팀은 갔습니다. 4번 맵? 지금 4번으로 땡겨? 그런 것 같은데. 이야! 잘 만났다 이 자식아. 잘 만났어요! 아 이걸 피하다니! 왜 피해 이걸! 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으아! 꼬랑지로 때리는 거는 나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줄 터인데 나쁜 녀석. 복수하겠다. 자, 꼬랑지 내려오면은 꼬랑지를 썰어. 그렇지! 잘 때렸다! 자, 지금까지는 참 잘 때린 것 같아요.
아, 섬광탄 던져지. 나는 왜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가? 야! 아, 콩콩 냠냠. 냠냠 콩콩. 되게 이거 불까지 맞겠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더 빨리, 빠르게. 야, 비켜, 안 돼. 아, 슬라이드 패드 겁나 빠르게 돌리다가 슬라이드 패드 껍데기가 벗겨졌어. 제길, 난 제길.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니? 버도 아시죠? 버도요? 버도? 이게 뭐죠? 자, 한 바퀴 선회! 예! 그니까 이게 특정 맵에서만 있는 패턴인가?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이거 모넌4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몇 번 말이죠? 아, 마리오2에 나오는 버도. 아, 네네, 압니다. 네, 버도라는 이름이었죠.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겹게 봤던, 네, 그 버도입니다. 제가 봤던. 허잇! 허잇! 자빠 전화번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나요? 여자 아닐까요? 뭐지? 설마 뭐 남자인 척, 왜 여자인 척하는 남자였다든가 그런 설정인가? 마음에 안 드네. 흠점무점님 안녕하세요. 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 야호호호호. 한 방! 호잇! 장전! 자, 장전 좋고. 왁! 아, 장전하면서 걸어가다가 어둠 맞았어. 분해 죽겠네! 야! 와, 정신없네. 오케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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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아차! 피했다. 오호! 다 피했어. 베리 굿. 아, 남자지만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Oh my God! 그런 설정이 있었을 줄이야. 쇼킹. 마음에 들지 않는구려. 요상한 설정이네. 마리오 치고는 조금 요상한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리오 게임이 알게 모르게 요상한 설정이 많아. 요상한 설정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조금 괴짜스러운 뭐 약간 있다니까. 마냥 순진한 것이기만이 아니라대. 딴 데로 가니? 어디로 가니? 가네. 자, 이 자식도 뭐 먹으러 가는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숫돌이고 뭐고. 아, 근데 여기 켈비밖에 없었지. 짠! 연마술 짱짱맨! 넬림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니까 썰어 올려. 썰어. 좀 뭔가 좀 느끼는 점인데요. 약간 이거 그냥 느낌 탓일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트라이가요 공격 반경에 대해서 조금 좋은 것 같아. 살짝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좋은 것 같은데? 후한 것 같은데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격 반경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네, 판정. 아, 예, 맞습니다. 판정.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나. 네, 공격 판정에 대해서 약간 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 녀석들 돌진하는 거예요. 가랭이 사이에 있으면 거의 100% 맞았었던 걸로 저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잇! 아, 왜 안 떨어져? 근데 섬광탄은
좀 판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올리고 붕붕 아 내리치고 아이 찔러 아 뻥 안 맞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리고 붕붕붕붕붕붕붕 닥 차 올리고 한 번 더 찍고 야 좋다 붕붕붕붕 차 또다시 올리고 붕붕붕 잠깐만 꼬랑지 잘라야 되는데 아 정작 저는 어떻게 쏴졌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바일 아프리카 10 킥킥킥 이런 이미지예요. 그렇지 모바일 분들은 그 이미지를 모르는구나. PC버전만 표시됐었죠? 맞다. 야호! 꼬랑지 잘렸네. 꼬랑지 좀 많이 때린 기억이 없었는데. 네, 꼬랑지 잘랐습니다. 쪼바! 아! 야마! 이렇게 된 이상. 나 지금 뭐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저건 생국이야. 잠깐만! 아, 맞는데? 아, 뭐야! 아, 초식력이랑 겹치지 않았을까? 살짝 기대했는데! 분노를 받아라! 분노를 받아라! 캉! 아, 죄송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꼬랑지가 두 번 연속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말이 되나? 아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아 부들부들. 아 시선. 겁먹인 녀석. 이럴 수가. 확률이 그래도 적어도 50%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꼬랑지가 이다지로 안 날 수가 있는겨. 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음모야. 이건 음모입니다. 말도 안 돼. 헌터 일어나야 된다. 이건 일어나야 된다. 우와. 자 이거 캔슬이 될까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캔슬이 될까? 되네. 어 먹는 거를 캔슬시켜서 이 자식의 먹음을 방지할 수가 있다더라. 와 대단한 사실이네. 네 물욕이 설마 무슨 홍옥도 아니고 꼬랑지가 목욕. 으아. 홍옥이면은 이해하는데 말이죠. 붐 물욕을 위하여. 오호 만세 만세. 야 붕붕붕붕. 자 분침이 줄어드는 소리가 든다. 분노의 수렵이다. 야 분침 줄어드는 소리가 쫙쫙 들린다. 우와 대단해. 아 뿌듯하다. 이야 10분쯤 좋습니다. 자 가서 저 자식 부숴버리고 이 퀘스트 마무리 짓고 한 번 더 돌겠습니다. 짠장. 자 다시 돌고 어? 얘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 바로 자러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구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돌진 패턴이 조금 판정이 후해. 어 보통 백방 맞지 않나 저기 있으면은.
물론 방금 맞았지만. 으잇? 아, 풍압 똥 같다. 아, 풍압 똥 같아. 캬! 10분 챔! 아, 대단하군요, 그거 참. 이거 붕붕이 효과가 엄청 컸다. 네, 붕붕이를 엄청 썼더니만 순삭이 되네, 이 친구. 붕붕이 데미지가 나쁘지 않나 봐. 잠시만 한 번 더 들어야 되겠구만. 야, 이거 사실 나쁜 것이기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이기만은 아닌 이유가 레우스 소재가 이렇게 되면은 넘쳐나게 될 터야. 엄청나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방어구 제작이라든지 뭐라든지 할 수가 있을 터. 자, 방어구라도 하나 만들까요, 레우스 세트? 질문! 레우스 세트는 스킬이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고급 기마개 세트를 버리긴 싫어서 그냥 입던 거 입어야지. 레우스 무기 따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보니까 해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참 희소식이네. 와, 희소식이다. 짜잔. 설마 여기서 꼬랑지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보스로는 죽어도 안 나오나? 네, 음성원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세요. 아, 트라이에 꽂혔다, 제게. 오늘 라발까지는 못 가겠지만, 에이. 애석하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까진 가보자. 2시까지 레오스 소재의 해머를 만들고. 그래, 차오면 되지. 자, 가봅시다. 재빠르게 말이죠. 될 것 같네. 나발을 보자. 넌 도대체 뭐냐? 두 개 넣고. 바로 간다. 바로 말이다. 짜라잔. 짠짠. 자, 신속명확하군요. 요리 빨리도 나온다. 자, 준비 끝. 다시 한번 리오레우스 꼬랑지 썰어버리러 출동. 꼬랑지를 팍 하고 썰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문이네, 고문. 리오레우스 박사가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된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오랜만에 빌 제대로 받았겠다. 하얗게 불태워보자고. 정신이 혼미해서 숫돌을 갈아부렸네. 잘했어. 원래 휴대 숫돌을 한번 써줘야지 제맛 아니겠는가. 제맛이라고 생각해. 이거 빠르게 가니까 3번에서 1번인가 3번에서 만나도이다. 자, 자네를 보고 싶구나, 리오레우스. 재빠르게 달려가보자. 재빠르게 달려가서 페인트볼 붙이면은 안 도망가나? 어디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바로 가네. 그래서 바로 4번으로 가는 거니? 그러니까 미묘하게 여기서 헤어지게 되는군요. 네, 방송 들으면서 주무십시오. 취침 모드 해주시면은 참 좋습니다. 취침 모드 그러면은 배터리 걱정도 없다 이거예요. 자, 샷, 짠. 아, 가시기! 아싸, 안 맞았다! 다행이다! 자, 섬광탄을 좀 던져서 떨기고 싶은데. 아, 떨길라 치면은 말을 안 듣죠, 나쁜 것. 자! 떨겠다! 뭐 떨겨본 적이 없어. 세상에, 섬광탄 정말 써먹기 어렵네.
가차. 자, 이번엔 과연 던질 수 있을까? 자, 또다시 한 바퀴 돌고. 제가 겁나 멋있는 플레이 보여드릴까요? 아하, 잠깐만. 한 바퀴 돌아오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격추시켜 볼라 그랬는데 섬광탄으로. 어, 어렵네. 말이 되는 타이밍이야. 어렵다. 이번에야말로 아, 또 돌아? 너 또 도니? 아, 맨날 도네, 나쁜 놈. 너 정말 나쁜 놈이야. 가, 자자, 아, 보조를 맞춰. 여기까지 걸어야 되게 귀찮네.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이번에도 안 나면 그냥 포기하죠. 아, 설마 그렇게 될라나. 그런 엔딩은 정말이지 싫은데 말이죠. 자, 꼬랑지를 내놔라. 제발 내놔 주세요. 탈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겠는데 이젠. 주세요. 가. 어, 차차. 내 녀석의 희생에 어, 감사한다. 무한한 감사 말이다. 제발 제발 누군가 맞아줘. 고맙다. 자, 동반자들을 방패로 써가면서 제발. 와, 이게 왜 안 떨어져. 진짜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 안돼. 야, 냉정을 유지하시오. 퐁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2시군요. 와, 빠르다. 레우스와의 둥기둥기둥기 상당히 빠르군요. 안돼! 가, 깍깍깍. 잠깐만, 생명 잃을 수가 있겠어. 당신은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아니, 여기서 포션 마시면은 괜찮네. 네, 홍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만 날아올라라. 미치겠어, 친구야. 자, 3연발 브레스를 쏜 이후에는 꼬랑지가 내려온다. 붕붕. 헐! 휘둘러치기 없으니까 좀 되게 심심하네, 확실히. 네, 붕붕이 이후에 알버트를 연계하는 휘둘러치기 공격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다. 이야. 원원 향수병에 걸려서 미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다음 주 발매된 말이죠. 어떻게 마련해 보세요. 정말로 손가락 줄줄 빨고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원원이 재밌단 말이죠. 자, 복수하겠다, 자식아! 머가지 댕강! 한 번 더 댕강! 야! 도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자, 아까 봤지요? 붕붕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레오스 친구가 죽어 있었어. 꺼리! 붕붕이야. 붕붕이 데미지가 알기무기의 베리굿이다. 이거요. 잠깐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프론티어는 꿀이었는데 BJ님은 어땠나요? 아, 저는 프론티어 시절에 몰랐습니다. 저는 모노를 몬스터 헌터 4로 입문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프론티어라는 게임은 네, 불과 몇 달 전에 알아가지고 일본 서버 살짝 건드려봤을 뿐입니다. 네, 저는 프론티어 전혀 추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침 저는 닌텐도 3DS가 있었거든요. 네, 아주 예전에 나오자마자 사둔 게 있어가지고 몬스터 헌터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쌌었습니다. 칩만 사면 한 2만원, 2-3만원 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담없이 샀죠 뭐. 어잇! 야! 안돼! 깍! 다음에 나오는 시즌이 뭐죠? 다음주에 나오는 거예요. 몬스터 헌터 4G입니다. 몬스터 헌터 4G요. 4G! 여호호호, 너무 기대 중이야. 야! 야! 부숴버리겠어. 부숴버리겠어. 말이야! 차! 아, 이런 식으로 날개 때리는 것도 괜찮네. 꼬리! 차! 아, 잘 때렸다! 자, 딜 타이밍이야. 원, 투. 야, 안 돼! 기기까지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중고로 사시는 경우에는 기기만 하면 한 10만원. 두 개 합쳐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10만원에 모넌 진짜 싸게 사면은 10만원에 그 뭐야 기기랑 모넌칩까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모넌칩보다는 이제는 몬스터 헌터 4G가 나오니까요 기기값만 계산해야 되겠죠? 과연 10만원 정도 합니다. 싸게 사는 경우에 신품도 한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소. 붕붕붕붕붕붕 찍고. 야, 그만 먹어, 돼지야. 여우 차, 자,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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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공다 공. 말도 안 돼.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돼. 레우스 친구야. 레우스 친구야. 꼬랑지를 잘랐는데 왜 꼬리가 안 나오니? 영린이요? 아니요. 꼬리입니다. 꼬랑지 잘라서 꼬랑지를 원하는데? 어? 꼬랑지를 잘랐는데? 나오라는 꼬랑지는 제길 뿌려박을 한 번도 안 나와. 세 번째다. 세상에. 자, 진짜 라스트 시도다. 분해 죽겠네. 분해 죽겠네. 꼬리는 잘 나오잖아요. 아, 안 나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꼬랑지는 아주 잘 나오는데 말이죠. 확률상으로 아주 잘 나오는데 말이죠. 이놈의 물력 센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라스트 트라이로 하죠. 아, 젠장할 것. 이번엔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어, 이 자식아. 이런 지존 물력을 받나? 홍옥? 그게 뭐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영린? 그것도 모르겠어. 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꼬랑지인데 말이죠. 꼬랑지 잘라서 먹으면은 잘만 나온다던 그 꼬랑지가 이다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나 소름 돋아서 미치겠네. 소름 돋아. 자, 오븐 컷으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오븐. 오븐으로 제일 빠르게 꼬랑지 잘라서 해피라이프를 즐겨보자. 자, 이 녀석 안 도망갔는데? 자, 근데 바로 갈 것 같아. 느낌이 바로 갈 것 같으니까 섬광탄 바로 바리바리 준비하고 있다가 날아오르는 순간에 딱 떨겨버리겠습니다. 진짜 섬광탄 잘 던져야 돼. 잘. 아주 중요하다. 아주 아주 아주. 초급 유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마 딴 데로 가는 거니? 아닌가? 야! 안 맞았다. 자스가.
네, 초급이랑 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존. 야심한 수렵이구만. 그야말로 진짜 야심한 수렵이 됐군요. 오랜만이다, 야심한 수렵은. 호잇! 아찍! 가시고! 올리고! 붕붕! 마! 자, 꼬리 도사가 됐어. 꼬랑지의 도사가 돼버렸어. 아직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했었어요. 아!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요, 방송 늦게 킨 거 아닌데 오랜만에 필 제대로 받았습니다. 어이, 제대로 받아버렸어. 추미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슬래시 X요. 납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섬광탄을 이용해서 못 떨기겠다. 죽어도. 죽어도 못 떨기겠네, 이거. 에이! 찔러! 뿡! 아, 이런. 떨기고 싶다, 간절하게. 나의 섬광탄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응응응 하면서 울고 있네. 가자마자 떨겨버릴까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자마자 떨기? 아, 아니? 잠깐만요, 이거 섬광탄 되게 이상한데? 이건 말도 안 돼. 어, 이게 왜 안 걸리지? 참, 진짜 이상한데? 어, 버그인가? 감히 이다지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니까 이거 이 싸구려인데 이거 완전 짝퉁인가봐. 되게 이상해. 그런가요? 버랑 조금 시야적으로 좀 다른가? 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섬광탄을 잘 못 쓰겠어. 이거나. 아, 시청자분들이 말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무안하는 게 걱정되신다. 아, 전혀 괜찮습니다. 저는 혼잣말의 귀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말 잘해요. 아, 기본적인 패시브입니다. 너 플라블럼. 어이. 제가 아무리 애송이 BJ라지만 그렇습니다. 어이. 이 정도의 패시브는 탑재하고 있어서 나 플라블럼. 캉.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해. 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감. 한 번만 떨겨가지고 꼬랑지만 점사하면은 내 녀석이 꼬랑지 달아날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아퍼컷! 아퍼컷!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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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자스가! 어잇! 우퍼컷! 내리컷! 자, 올리고! 굴러서! 아! 잘못 맞으면 죽겠네? 자. 아! 아, 봐봐. 계속 채팅을 두드리고 싶지만 졸리면 안 되죠. 졸리고 바쁘고 하면은 그냥 보는 거지 뭐. 채팅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야, 미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은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하나 틀어놓고 딴짓거리 하면서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죠 그거. 채팅 7세가 어느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저도 맨날 틀어놓고 딴짓거리 했거든요.
당연하지. 그 재미지 뭐. 이해합니다. 깍. 아, 따뜻해. 너무나도 따뜻해. 타고서. 자, 승부를 보자. 이번 섬광타는 나 반드시 맞추겠어. 어잇! 어, 지쳤니? 자. 어, 너 지친 거 아니었어요? 아, 뭐야. 아, 밥 먹으러 가는구나. 나쁜 녀석. 주로 무슨 방송 보세요? 아, 지금 예전에. 네, 학창 시절에요. 글쎄, 무슨 방송을 봤다고? 어, 특정 지어서 저는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 BJ 언급 금지기 때문에 말이죠. 자. 드디어! 야하하하하! 대굴파! 인간승리! 헌터승리다! 이 자식아! 감동의 꼬랑지군요! 머리가 좋아! 빡! 정말 바람 덩어리! 콩콩냠냠! 드디어 꼬랑지 나왔습니다. 가, 꼬랑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해피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겠어. 내 녀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마. 나쁜 놈아. 감사의 말을 전하마. 날개 죽지 우지직 자 어퍼컷 따뜻해. 어, 너무 따뜻해. 쓰레기 후딜이 길어서 말이죠.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얻어맞기 쉽상인데. 바보 같네. 자, 이번엔 진짜 돌기. 아, 저게 진짜 돌기. 아, 섬광탄. 아, 괜찮네요. 섬광탄. 저기 왜 안 떨어져? 아, 저게. 네, 레드비트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뿜어줄지 너무나도 궁금하군요. 이쯤 되면은.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똥은 아니겠지. 아니야, 레드비트는 정말 좋아.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저도 굉장히 모노포에서 레드비트 꿀 빨았지 않습니까? 꿀이지 뭐. 깍! 아, 공중 브레스 중에는 안 맞아요? 몰랐네? 아, 저길 몰랐네. 네, 안 맞는군요. 네, 설마 했는데 진짜네. 저게 어쩐지 느낌 싸하더라. 공중 사면발 브레스 중에는 아, 안 맞는군요. 너 때문이야, 나쁜 놈. 얘 어디 갔지? 1번이지 뭐. 어, 자, 1번이겠지. 에어버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짜네요. 저 정도면은 4에서 분명히 맞았을 텐데. 아, 진짜 짜다. 네, 분명히 됐던 거리인데. 하잇! 봉. 이야, 초식력이 막아줬다. 자, 브랜드 실드! 생고기 실드다, 이 자식아. 어, 야, 이러니까 브레스 안 쏘는 거 봐. 저 녀석은 진짜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으아!
머리통! 그래픽이 조금 더 이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오호, 저는 눈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해서 말이죠. 이게 모난포보다 그래픽이 조금 더 좋다는 건 느끼지를 못하겠는데? 좀 더 좋은가? 글쎄... 나루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 꼬랑지 잘라놨는데 꼬랑지 되게 길어. 아직까지 길어. 친구가 이제 절대도 됐어. 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 저 녀석은 3번 맵에서 부숴버리겠습니다. 3번 맵에서 말이죠. 오호 자 흥미롭군요.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와라! 차! 아우 아까워. 차! 내 녀석 3번 맵에서 보자고. 제가 막론인 듯.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더 몬스터 헌터 4에 비해서 살짝 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트라이는 뭔가 좀 더 뭔가 조금만 더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오. 붕붕. 으잇! 아니, 풍압의 상태가. 자. 으퍼컷! 자, 여기서 막는다! 야! 야, 잡아야 돼! 잡아! 잡아! 크악! 아, 이런 재길. 놓쳐버렸어. 아깝네. 미리 가서 대기 타다가 부숴버리겠습니다. 건방진 녀석. 속성 해방 마무리. 자, 한번 노려볼까요? 이제 저 친구 진짜 갈 대로 간 것 같은데. 속성 해방 마무리. 아, 꿈에도 그리던 속성 해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머리통을 터뜨려주마. 빵! 하고 말이다.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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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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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하하하하하하. 완벽하군요, 자스가! 아오! 만족한다. 레오스 총 4마리 잡았습니다. 여호호호호. 아니 5마리 정도 잡았지 오늘. 으아 레오스의 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네 레오스는 이제 손쉽게 쓰레기로 부숴버리는 멋진 헌터가 됐습니다. 와 야 쓰레기로 좀 괜찮네요. 많이 이건 좀 많이 근데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 아우 어 저 친구야. 아유 나 때문에 진짜 아 말할까. 내 녀석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 네. 이제 비룡 좀 뭔가 압도할 수가 있겠는데? 긴급 퀘스트 조건 잊지 않으셨죠? 긴급 퀘스트 조건이요? 네, 고대에 가면 사실 아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일단 근데 긴캐가 떴어요. 나발데우스 긴캐는 떴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저 시간 만들자 해모. 만들자 레드비트.